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20회차 정혜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산대사의 해탈시,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에 지으신 해탈시를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인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구이며, 흉어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 외다. 가진 것 많다 요새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 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단위로운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나갔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라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오.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독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소? 내 것도 아닌 것을, 삶도 내 것이라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헌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잊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겠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형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네 인생 뭐 별걸 압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겠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라.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으니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어. 텅 빈 밝은 세상, 그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인연따라 물의 흐름대로 그렇게 가만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을, 잡으면 잡아서 괴롭고 버리면 버려서 괴로운 것이 우리네 기막힌 삶이니, 그저 텅 놓아버리고 물 흐르듯 여여하게 흘러가는 요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5월호 46페이지 달마대사의 달마성관법에 지뷰진무 구성사견 유무무이 일미상현이라.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함께 사견을 갖는 것이니,
유무 둘다 없어져야 한 맛으로 항상 나타나리라. 방아남 스님이 경어 스님께, 스님, 소승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하,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으면 되겠는가? 하나마, 전등록에 보면 스승 석두가 약산에게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남 스님은 5년이나 그 화두에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걱정거리가 없는데 오히려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 인도 마갈타국 제타카 존자의 선시를 보면, 본래 법과 마음을 다 통달하고 나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어.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고 하셨고, 중국의 조주 선사는 지극한 이치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조심할 것은 분별이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그리하면 환하게 밝아지리라.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집착만은 내려놓아야 걸림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올바른 수행이란. 관음의 위대한 서원은 정광왕 정주열에게 비로소 체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깨우친 것이므로 우리 역시 관세음보살님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하고 수행하여 관세음과 같은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수행이란 염불, 진언, 독경, 절 등을 몇 번을 했느냐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이 터득하신 만법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지혜의 깨우침과 너와 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동체 대비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요. 일체의 분별을 쉬게 하고 일체의 모든 걸림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의 깨달음은 자신보다도 중생을 제도하여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므로 우리도 관세음과 같은 능력과 마음으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익 중에서도 행복을 얻는 게 최대 이익이고, 그 행복 중에서도 불생 불멸을 얻는 게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진리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 SIB 불교 교육 방송은 여러분들의 보시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CMS 자동 이체 신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 마칠까 합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20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